5월 4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 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점차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차출 고려 언급이 나온 데 이어 지역 의원들도 환영 입장을 보이며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유류세 10% 추가 인하 정책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전국 주유소 중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원도 내리지 않은 곳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아직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인천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로 치솟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4.8%보다 높은 수치로 석유류 33.3%, 가공식품 7.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3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쌀과 식료품 등을 학대 아동 피해자 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가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용인시에서 시행사로 또다시 운영사로 위탁되는 운영방식 철폐를 위해 오는 10일 무기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LH공사 경인지역본부가 오는 10일에서 13일까지 의왕고천 A2블록 행복주택 총 290가구에 대한 청약을 개시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의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시세 대비 60에서 80%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